유튜브는 조심스럽습니다. 말 한마디 하나하나에 또 좌지우지가 되는 거고 남 비방이나 욕하지 마시고 자기가 아는 지식을 남들에게 전할 수 있고 또 기쁜 이야기, 즐거운 이야기, 좋은 이야기만 하신다면 안녕하세요. 유튜브에 대한 시선들이 좋은 분들도 있고 안 좋은 분들도 있어요. 안 좋은 분들은 못 들어봤어요. 그러면은 무당에게 유튜브란 어떤 매개체일까요? 뭐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광고입니다. 네. 근데 또 좋은 의미로 얘기한다면 제가 아는 짧은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거고요. 네. 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. 그런 마음으로 저도 촬영하고 있습니다. 뭐 올마이티비 덕분에 저도 3년 동안 이렇게 왔는데요.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요. 그리고 팬클럽도 많이 생겼고요. 욕하시는 분도 있겠죠. 근데 뭐 제가 안 들으면 돼요. 자, 근데 이 유튜브를 지금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은 거가 있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유튜브에 워낙 선생님들이 많이 출연을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조금 헷갈리는 경우도 있어요.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뭐 이런 안 좋은 시선들도 분명히 있으실 수도 있어요. 뭐 제 생각에는 뭐 이분은 참 무당이다. 네. 저분은 거짓 무당이다. 이런 기준은 저는 없습니다. 자기한테 맞는 선생님한테 가시면 되는 거고요.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그저 가격 좋게 받고 착한 무당 선생님 찾아가시면 더 좋겠지요. 유튜브는 조심스럽습니다. 말 한마디 하나하나에 또 좌지우지가 되는 거고 이왕이면 유튜브 준비하는 선생님이나 유튜브 준비하시는 일반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. 컨택츠 뭐 찾아가 하시잖아요. 남 비방이나 욕하지 마시고 자기가 아는 지식을 남들에게 전할 수 있고 또 기쁜 이야기, 즐거운 이야기, 좋은 이야기만 하신다면 성공하지 않을까 합니다. 앞으로 선생님의 이 유튜브에서 뭐 다양한 컨텐츠를 하셨는데 앞으로는 또 여러 이 시청하신 분들 어떤 소통을 좀 많이 하고 싶어요? 아니요, 저는 지금 아직까지 제가 뭐 아는 비방이나 뭐 할아버지가 주신 말씀이나 할 이야기도 많고요, 살아갈 이야기도 많거든요.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타로 점사 보는 것도 얘기해드리고 싶고 실시간 방송?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것도 사실은 해보고는 싶어요. 해보고는 싶은데 제가 뭐 그렇게 실력이 뛰어난 건 아니라서 조심스럽더라고요. 대표님께서 유튜브 시청하시면서 찾아오신 분들도 계시고 많지요. 뭐 유튜브 보고 전화드렸어요. 예, 유튜브 보고 전화드렸어요. 연락했습니다. 뭐 그다음에 요즘에 분들이 이제 선생님 영상을 보고 유튜브에서 봤는데 뭐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. 유튜브에 선생님은 한 달에 한 번만 나오십니다. 저 노메이크업이고요. 아침 일찍 오시니까 항상 잠자는 모습으로 그렇게 오시는데요. 이제 예약하고 좀 제발 왔으면 좋겠고 저도 준비할 시간 좀 주세요. 그 다음에 또 팁이라면 오전에 와야지 잘 본다가 아니고요. 제가 그 시간이 돼요라고 얘기할 때는 그분이 그 시간대가 본인하고 구궁으로 봤을 때 맞으니까 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. 새벽까지도 합이 맞으면 다 봐드리는 거거든요. 네네. 그렇게 하는 거니까 꿀팁.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시청하실 분들도 계시거든요. 이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저는 대구에서 무업을 하고 있는 구월산 백구할매당이라고 합니다. 뭐 재회나 금전이나 사업 여러 가지도 있고 뭐 매매하고 삼신 타는 것도 잘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제가 부족하나마 저의 짧은 지식을 전해주고 싶고 이거 잠깐이지만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만날 때는 무슨 인연이 있겠지요. 그죠? 그러니까 좋은 인연으로 끝까지 쭉 갔으면 합니다. 그러니 예쁘게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